조선시대 야담지 김은총화의 암행어사 유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희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병조참판에 오르기 전 그가 암행어사로 활동할 당시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유희가 암행어사가 되어 경상도 지방으로 떠났는데 진주 부근에 도착할 무렵 진주 좌수가 간흉하고 무척이나 행패가 심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허름한 차림을 한 유희는 둘러앉아 있는 백성들 사이에 껴서 진주 좌수가 얼마나 혹독한 방법으로 수탈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희는 이런 일들을 다스리고 바로잡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기에 진주에 출두하면 좌수를 잡아 엄벌에 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주를 향해 바삐 걸음을 옮겼지만 10여리를 남겨놓고 그만 해가 저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적당한 곳을 찾아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일찌감치 진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대가집이 있어 주인을 찾았습니다. 두어 번 주인을 부르자 대문이 열리고 열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와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유희는 소년에게 주인 어른 계시오? 하고 물으니 소년은 아버님은 진주성 안에 들어가셔서 안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가려던 유희가 난감해하자 소년은 사정을 듣더니 상냥하게 집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소년은 유희를 넓고 깨끗한 사랑채에 모시고 세숫물을 손수 떠오며 깍듯이 대접하였습니다. 유희의 행색이 초라했지만 소년은 개의치 않고 식사를 마치자 한동안 말벗을 하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유희는 의젓하고 예의 바른 소년을 대견하게 여기며 저런 아들을 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일까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유희는 피곤하여 금방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미 밤은 깊었는데 마당에서는 둥둥 북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에는 큰 상이 마련되어 있고 무당이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며 정성스레 절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희는 한참을 바라보다 소년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아버지께서 관제수가 있다고 무당이 말하였는데 꼭 오늘 구슬해야 그 관제수를 면할 수 있다고 하기에 이렇게 일을 벌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춘부장 어른이 오셨소? 하고 물으니 소년의 얼굴빛이 흐려지며 아버지는 언제나 진주성 안에 계시고 집에는 잘 오시지 않으며 오늘 일도 자신이 혼자서 마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부끄러운 일이오나 집에 가진께서는 여러 백성들에게 원한을 많이 사고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여쭈어도 소용이 없으니 이는 제가 불효한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무당의 말을 따라 이렇게 굿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희는 소년의 영리함과 그 효성에 놀라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댁 주인 어른은 무슨 벼슬 하시오? 좌수입니다. 유희는 너무 놀라 가슴이 뛰었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좌수라면 진주의 출두에 엄벌에 처하려고 벼르던 자가 아닌가? 그런 몹쓸 죄인에게 이런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다니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소년은 소란하더라도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하였고 유희는 효성이 지극하니 소원을 이룰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유희는 밤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유희는 소년에게 좋은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주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듣던 소문처럼 좌수는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농간을 부리며 전형적인 탕가놀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희는 어사출두라고 동원에 좌정하여 좌수를 잡아들여 죄를 추궁하였고 좌수는 결박되어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유희는 내 너의 죄를 물어 차명에 처하려 하였다. 그러나 어젯밤 뜻하지 않게 네 집에 묻게 되어 너의 자식을 보았다. 내게는 실로 과분한 자식이더구나. 그 영리하고 효성 가득한 자식을 어제 대하고 오늘 그 아비를 죽이는 것은 인정이 아니기에 너를 참하는 것은 면하게 할 터이다. 그리고 좌수를 멀리 내쫓게 하였습니다. 목숨만은 부지하게 된 좌수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치자 유희는 어젯밤 자신이 그 집에 묵을 것을 무당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무당은 좌수의 일뿐 아니라 평소에도 신통함이 대단하였다고 하며
좌수의 일이 알려지자 죽은 목숨도 살릴 수 있다며 신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